아유, 졸린 것 같은데. 졸려요. 먹으니까. 아, 잠시만. 먹는 거 졸리는데? 자. 숙제. 구문 하나에 문장 하나씩 다 볼게요. 네? 왜요? 네? 어? 아, 시간 너무 많아. 맞아요. 아. 이제 방법적으로 이렇게 보자고. 아, 진짜. 야, 쌤. 81회. 완료 크레이지. 아, 진짜 방법적으로 이렇게 보자고. 알았어. 그럼 진짜. 아! 아니, 니 뭐, 니네 뭐 특별한 거 있어? 네. 뭐 하는데? 숙제 해야 돼요. 맞아요. 무슨 숙제? 수학이요. 수학 숙제는 왜 꼭 광복절 날 해? 네? 근데 영어는 왜 광복절 날 해? 응? 영어는 왜 광복절 날 해? 자. 태극기 달았어? 네, 그렇죠. 네, 많이 걸려요. 태극기 저 기부했는데요? 네, 저 기부. 뭔 소리야, 그게? 기부했어요. 태극기 기부를 했다고? 아니, 돈. 아, 그거, 아, 그 뭐, 그 대한민국 만세 하면? 네. 얼마인데, 그 얼마 기부하는 건데? 10만마다 100만원씩. 아, 거짓말 하지 마. 아, 진짜요? 거기 국식을 썼는데. 그거 할 사람 10만 명 때마다 100만원 된다고. 제가 거기에 한 5천원 지분을 했어요. 나쁘지 않네. 이거 꼭 맞지? 자, 보세요. 자, 81회 6번 보겠습니다. 81회 6번. 자, 81회 6번 볼게요. The function of the historian. 역사가의 뭐야? 역할은요. 노란색. Neither, nor, but 세 개.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면 해석해봐. A도 B도 C도 아니고. 아니야. A도 B도 아니고 C다. 그래 그래. A도 B도 아니 C다. Neither A nor B가 A도 B도 아니다고. 이거 나대의 법비 아니야. 낫이 어디 있니? neither가 not 플러스 either 아닙니까? 어? 그래서 나대의 법비가 뭐야? A가 아니라 B잖아. 그러면 A도 B도 아니라 C다. 알겠어? 자, 역사가의 역할은요. A 봐. 과거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과거로부터 emancipate 해방시키는 것도 아니라 C다. 그것을 master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죠? 과거 past야. 뭐로써? 현재를 이해하는 키 핵심으로써. 고쳐. 82에 아 그래 넘어가자. 자, 83에 2번. 5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틀렸어요. 자, 83에 5번 보겠습니다. The rapidity of the increase of scientific knowledge. 과학적 지식의 증가의 속도는 19세기와 20세기에 밑줄 be apt to가 뭐야? 뭐뭐하기 쉽다.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대절은 무슨 절? 얘들아, 인상, 추상명사, 댓, 완전문, 동격절, 댓 이하라는 인상. 자, 여기 밑줄. No sooner A than B가 뭐야? 하자마자. A 하자마자 B. 해석 시작. 문제가 state 진술하다. 문제가 진술되자마자 정답이 forthcoming 곧 다가올. 정답이 곧 다가온다.
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얘들아, no sooner가 무슨 어? 부정어니까 이렇게 부정어가 문장 앞으로 나가면 뒤에 도치가 되죠? 85의 6번 보겠습니다. 85의 6번, There's nothing wrong.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With wanting to be with those you are comfortable with. 명주동 표시하세요. Those, 명사, you, 주어, are, 동사. 그래서 표시해. 이렇게 꾸며줘. 이렇게 도우스가 뒤에서 꾸민 받으면 무슨 뜻이야? 도우스가 뒤에서 꾸민 받으면 people, 사람들의 뜻이야. 어떤 사람들? 네가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은 것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뭐 할 때? 당신의 친구들 집단이 so that 구문이죠. 동그라미. 너무 exclusive. 뭐니? exclusive. 아, 요구의 형용사형이야. exclude가 뭐야? 그치. 그럼 뭐야 이거? 배타적인, 제외하는. 너무 배타적이 되어서 대디야. 그들은 모든 사람을 reject, 거부하기 시작할 때 어떤 모든 사람? 그치. 단지 그들과 같지 않는 모든 사람을 거절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86의 6번 보는데, 니네 여러분 지루하기 때문에 단어 정리하고 갈게요. 자, 맨 앞에 astronomers 밑줄 astronomers. 오우, 좀 해왔네. 자, 에스트로라는 접두사를 아셔야 됩니다. 별입니다. 별. 자, 쭉 써볼게요. 첫 번째 적어봐. 아스트로노트. 천문학. 아스트롤로지. 아스트롤로지. 그러니까 로지가 학문인데 천문학이 아닙니다. 별 가지고 사람의 운세를 치는 학문. 점성학이야. 점성술. 알겠어? 빨리 적어. 아스트롤로지. 그 다음에 천문학은 뭘까? 너미야, 너미. Astronomy, astronomy. 어떻게 하냐? Astronomy. 요게 천문학이고요. 세 번째, 자, astrologist, astrologist, astrologist. 여기 요거의 사람인데? 점성술가. 점성학자? 점성술가. 천문학자는 뭡니까? ER 붙여. 저기 있잖아. Astron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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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문학자가 되고요. 마지막. 적어봐. 아스트로너트. 아스트로너트. 우주 비행사입니다. 오, 좀 안 해? 어떻게 알아? 진짜? 초등 때 한 게 아직도 기억나? 대박. 대박. 너 초등 때 공부 잘했구나. 뭔 소리야? 자, 그러면 간다. 천문학자, 그 ancient, 뭐야 ancient, 그치, 고대 문화들의 천문학자들은 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망원경과 binoculars. binocular, 바이가 두 개, 그치, 쌍안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엄청난 힘이 있었죠. 따라해. In that. 시작. In that이 뭐야?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 때문에. 네. 야, 위에 봐. 때문에 빨리 다 외워 다시. In that. 어, 그래. Going to. 그래. Due to. 어. Thanks to. 그래, 그래. In account that. 그래. 물어볼게. 자, they could. could에 연결되는 동사가 몇 개? 번호 매겨. predict 1번. 2번 track. 3번도 end 뒤에 predict죠. predict가 뭐니? 그치, 예측하다. 그들이 변하는 계절을 예측할 수 있었고요. 2번 시간을 track 추적할 수 있었고요. 3번 사건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와 같은 사건? eclipse. 뭐지? eclipse. 일식 월식 할 때 식이야, 식. 아, 맞아, 맞아. 어. 자, 식과 어떤 celestial objects가 뭐야? celestial. 천체들이. 하늘의 물체니까 이게 하늘의 천체. 천체. 천체의 떠오름 같은 사건들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드디어 일곱 번째 part 마지막이다. 특수 구문입니다. 몇 개 남았습니까? 13개 남았습니다. 88에서 101까지. 그러냐? 어. 14개. 14개. 딱 얘들아, 비교구문, 부정표현, 강조구문, 도치니까요. 오늘 딱 두 개. 비교구문, 부정표현까지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들어간다. 일단 써라. 비교구문의 전체 요지부터 설명을 할게. 자, 비교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필기하고 있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 야, 니네 형용사나 부사의 급은 몇 가지가 있니? 네? 형용사 부사의 급. 네 개. 다섯 개. 세 개. 세 개. 무슨 급, 무슨 급, 무슨 급? 비교급. 원급. 또. 동급. 비교급. 동급. 최상급. 그거야. 동급. 첫 번째. 동급? 네. 없어. 써. 원급 비교. 두 번째 무슨 급 비교? 비교급. 최상급. 세 번째? 최상급. 쓰고 있어? 네. 최소급은 없어요. 너 맞을래? 아니. 와, 와, 진짜 무서웠어. 자, 원급 비교라고 하는 것은 as 구문을 말합니다. 왜? as 사이엔 항상 무슨 급? 요 사이엔 항상 원급이 오기 때문에 이게 원급 비교야. 그러면 여길 A라고 하고 여길 B라고 하면 해석해봐. A는 그만큼 뭐하다? B만큼. 그러면 A랑 B랑 어떻다? 똑같다, 그 말이지. 그래서 무슨 비교라고도 불러? 동등 비교. 두 번째, 비교급 비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A 비교급 than B 하면 해서 A는 B보다 더 뭐뭐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무슨 비교? 우등 비교라고 하죠. 아이, 왜 나와? 그 다음에 너 아무 말 하지 마. 자, A는 얘들아 비교급 앞에 less 붙여. 이렇게 쓰면 무슨 뜻이야? A는 B보다 less가 뭐야? 덜 뭐뭐하다. 그러면 부등호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무슨 비교? 열 등 비교. 두 가지가 있고요. 마지막 최상급. 얘들아, 최상급은 뭐로 끝나? EST로 끝나는데 뭐랑 같이 쓰여? 뭐뭐 중에서 가장 뭐뭐한, 뭐뭐 중에서라는 집단이랑 같이 쓰이죠. 자, 뭐뭐 중에서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브랑 인이 있는데 차이가 뭐니? 열라 쉬워. 어브는 뒤에 복수명사가 오고요. 인은 뒤에 단수가 옵니다. 이게 뭐뭐 중에서야. 자, 요게 비교구문의 전체 개요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썼냐? 자, 그러면 88 들어간다. 비교급 원급 해석입니다. 이건 그냥 읽어볼게. 원급 비교급 비교구문에서는 비교되는 두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해하다가 S1급이 보이면 비교 대상인 S 블라블라 두 번째 S가 나올 것을 예측하고 써. S 블라블라가 나올 것을 예측하고요. 실판 봐. 비교급이 나오면 뭐가 나올 거 예측해? 그렇지. Then 블라블라가 이어질 것을 예측을 합니다. 2번. as가 나오면 해석. 요 앞에 as는 부사로 그만큼이야. 저기다 써. 그만큼. 그다음 뒤에 as는 접속사로 무슨 뜻이야? 만큼처럼이라고 써. 요렇게 해석을 한다. 그다음 비교급 앞에 less가 있으면 무슨 뜻? 덜 뭐뭐한 이라는 무슨 비교? 열등 비교. 3번 as 원급이나 비교급이 나와도 비교 대상이 예측 가능하면 두 번째 as나 then 이하는 뭐 될 수 있다? 그렇지, 생략될 수가 있습니다. 잘하네. 오케이, 예문 보겠습니다. A 봐라. J는 얘들아 as가 두 개다. 해석해봐. 그만큼 어리지 않다. 그녀가 보이는 것 만큼. B 봐라. 자, sense of sight is mightier. 시각은 더 강하다. 뭐보다? 오케이. 쉬우니까 다 숙제로 할 수 있겠지? 자, 89. 아까 재호기가 말했던 뭡니까? 더비가 되겠네요. 이건 내신할 때 많이 했죠? 자, 뜻 적어봐. 더비, 뭔 뜻이야? 뭐라고? 뭐만큼 뭐마다. 어쭈. 야, 올림포스 할 때 몇 번 했니?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에 지다라고. 어이씨. 자,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 더 비교급을 원래 자리에 집어넣어라. 주어 동사, 특히 동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앞에 있을 때. 자, 바로 예문 보실게요. The more expensive hotel 해서 호텔이 더 비싸면 비쌀수록 the better its services. 서비스는 점점 더 좋아진다. 아, 그냥 넘어가면 섭섭하잖아. 섭섭하잖아. 아, 알았어. 요것만 지나가자. 자, 그 다음에 90번으로 가겠습니다. 별표 치세요. 원급 비교급의 배수 표현. 옆에다가 도표라고 써. 도표 문제 맨날 나오는 거야. 이거 모르면 도표 못 풀어. 자, 딱 세 가지 패턴이다. 따라하세요. 배수사, 에지. 시작. 배수사, 에지. 배수사가 뭐니? 두 배? 세 배? 세 배부터는 뒤에 뭐 붙여? times 붙이죠? 자, 해석서. 몇 배? 얘들아, 아까 한 에지랑 달라. 요 앞에 에지는 만큼이고요. 뒤에 에지는 보다야. 그러면 몇 배만큼 A하다. 뭐보다? B보다. 두 번째 패턴 따라하세요. 배수사 비교급 뭐게? 그치. Then. 아, 따라해. 배수사 비교급 then. 시작.
대수사 비교급 때 해석 써봐. 몇 배 더 A하다. 뭐보다? B보다. 똑같죠? 세 번째, 비교급 명사 of A입니다. 이것도 해석 써. A의 몇 배 뭐. 자, 그러면 예문 보세요. 얘들아, 첫 번째 예문은 몇 번째 패턴이야? 첫 번째. 혼날래? 두 번째. 그치, 두 번째. 이 박스는 세 배 더 무겁다, 저 박스보다. 두 번째는 몇 번째 패턴이야? 이 박스는 세 배만큼 무겁다, 저 박스보다. 세 번째는? 세 번째. 이 박스는 저 박스의 세 배 weight, 무게다. 됐니? 네. 자, 요건 한번 해볼게요. 4번 해보세요. 모르는 단어. 자, lung cancer. lung cancer. 무슨 암? 폐암입니다. 나머지 건 쉽네요. 아, 아까 저거 안 했다. 흡연자의 자녀들. 흡연하는 어린이들? 아씨. 잘 써. 뭐야. 없어. 자, 불러줄게. 흡연자의 자녀들은 여기 노란색 표시해. 자, more than twice as s. 몇 번째 패턴? 몇 번째 패턴? 어, 두 번째지? 네. 어, 그러면 해석. 뭘 두 번째라고? 네. 배수사, 에지, 에지가? 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냐? 네. 어. 자, 두 배 이상 만큼, 뭐야? 아, 이거, 야, be likely to가 뭐야? 뭐뭐하기 쉽다. 그러면 두 배 이상 만큼 폐암을 발전시키기 쉽다. 그들이 어른들이 되었을 때. 누구보다? 비흡연자의 자녀들보다. 됐어? 네. 수연아, 이거를 얘들아, 배수사 비교급 된으로 고쳐봐. 써봐. More than twice 그대로 쓰고요. 비교급 된. Likely의 비교급이 뭐니? Likely의 비교급. More likely가 되고요. 이 as를 뭐로 고쳐? 낸으로 고쳐도 돼요. 썼어?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그 위험성은 훨씬 더 높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아이들? 집에서 사는 아이들. Where 관계 부사. 어떤 집들? 두 부모님들이 둘 다 담배 피시는 집들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높습니다. 됐어? 자, 그러면 하나만 하고 쉬자. 자, 91로 갑니다. 제목 읽어봐. 시작. 원급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인데 이것도 별표 쳐. 자, 요거는 네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외워. 이거 외우면 안 외우는 것보다 독해 속도가 두 배 빨라져.
자, 따라하세요. 부정주어 as a 시작. 부정주어 as a. 선생님, 부정주어가 뭐예요? 맨 밑에 써. 부정주어 땡땡. 말 그대로 부정하는 주어입니다. 뭐가 있냐면, 야, 니네 no one이 뭐니? no one. no one. 아무도 뭐뭐 하지 않다. 그 다음에 none이 뭐지? none.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무도 뭐뭐 하지 않다. 근데 너는 회화체에서 잘 안 써. 문어체야. 그 다음 nothing이 뭐야? nothing. 아무것도 뭐뭐 하지 않다. 이건 사물이고요. 마지막으로 no 명사입니다. 뭐 no teacher, 뭐 no children 이런 거. 자, 그러면 해석 써봐. 부정주어 에지에지. 아무 것도 또는 아무도 해봐. 에지에지. A 만큼 뭐뭐하지 않다. 됐어? 결국 무슨 말이야? A가? 아니, 뜻을 잘 봐. A가 짱이다. 무슨 급? 최상급 의미. 두 번째 따라하세요. 부정주어 비교급 된 A. 시작. 부정주어 비교급 된 A. 비교급 된 A. 해석 시작. 아무것도 또는 아무도 해봐. A보다 뭐야? 더 뭐뭐하지 않다. 결국 무슨 말? A가 짱이다. 자,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짱인 A가 주어로 나간다. 따라하세요. A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 시작. A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 자, 해석 쓰겠습니다. A는 얘들아, any other가 뭔 뜻이야? 어떤 다른. 아, 조심해. 동그라미. any other 뒤에는 단수만 온다. 복수 안 돼. 어떤 다른 뭐뭐. 또는 얘들아, all the other는 무슨 뜻이야? 모든 다른. 이거는 뒤에 복수명사. 뭐뭐들 보다 더 뭐뭐하다. 이것도 뜻을 잘 봐봐. A가 결국 짱이다. 그 말이죠. A에서 원급 A. 그 다음에 4. 따라하세요. A, as, as, any other 단수명사. 시작. A, as, as, any other. 뒤엔 똑같아. 단수명사. 자, 해석. A는 위에 했잖아. any other. 아, 위에 나왔잖아. 어떤 다른 단수명사. 또는 all the other가 오면 모든 다른 뭐뭐들 만큼 뭐뭐하다. 야,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 만약에 내가 미숙이는 일반에서 어떤 다른 소녀만큼 예뻐. 그러면 미숙이가 제일 이쁜 거야? 야, 미숙이는 그 반에서 어떤 다른 여학생만큼 이뻐. 그러면 미숙이가 제일 이쁘다는 말 아니지. 근데 영어로 그렇게 말하면 미숙이가 제일 이쁜 거야. 그게 영어랑 우리말의 차이야. 이해돼? 약간 좀 겸손한 표현이야. 오케이. 다 외우시고. 예문. 얘들아, 예문은 몇 번째 패턴? 네 번째. 그치. 뭐라고? A 비교급 된 any other 아니야. 세 번째죠. 자, 그녀는 그 반에서 어떤 다른 소녀보다 더 예쁘다. 무슨 말이야? 가자. 예쁘다. 자, 1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나머지 세 패턴으로 고쳐보세요. 연필로. 옆에 써. 자, 지나가면서 못하는 사람은 꿀밤 한 대씩. 빨리 연필 들어. 연필 드시고요. 부정주어 as, as. 부정주어 비교급 되네.
그 다음 A 이것만 쓰면 되는 거야? 어? 이것만 뭘? 어 그것만 어 아니 C, C까지 바꿀 수 있는데? 부정주어 아무거나 써도 되나? 부정주어 뭘 쓸까? No one 아 사람이니까 No one도 되는데 어떤 소녀도 No girl No girl 어. No No girl girl 아니야? 응 girl girl No girl No girl No girl is No girl as beautiful as 규남아 자, 너 빨리 이거 껌 씹어. 잤잖아. 빨리 빨리 나머지 네 패턴. Any other 알았어, 같이 해 그냥. 자, 얘들아 패턴 외워봐. 첫 번째 패턴 시작. 부정주어 뭐야? As as A. 자, 부정주어 못 쓴다고요. No girl. No girl. 아이 동사 안 쓰냐? As beautiful. 그렇지. As. Any other girl. 뭐라고? Any other class. 야, 첫 번째 패턴 외워봐. 부정주어 as as A 아니야. A가 she야. 아이. Any other는 세 번째 네 번째 거지. In the class. 해석해봐. 어떤 소녀도 그 반에서 그녀만큼 아름답지 않다. 가장 아름답다. 두 번째 부정주어 비교급 된 A 시작. No girl 비교급 more beautiful than she. 그 다음 똑같아. In the class. 어떤 소녀도 그 반에서 그녀보다 더 아름답지 않다. 가장 아름답다. 얘들아, 요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 뭐니? A, S, S, any other? 단수명사. A가 she is as beautiful as any other 뭐야? Girl in the class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최상급으로 쓰면 최상급. 그녀는 그 반에서 가장 예쁜 소녀다. She is 가장 예쁜이 뭐야? 최상급. Most beautiful girl. 다 써 빨리. In the class. 검사한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좀 10분 쉬겠습니다.